홍승희가 묻고 그가 답하다. 홍승희입니다.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그분들의 솔직한 답변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상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민정 박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로 바쁘시던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지금 근무하신 데가 네. 이게 무슨 이 명칭부터가 아주 좀 뭐 음험하라서 그럴까 비밀스럽다랄까 구체적으로는 뭐 하는 기관이죠? 바로 며칠 전에 나경원 의원님께서 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대해서 네. 국정원 산하기관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저희 기관은 독립되어 있고요. 예. 물론 1977년에 중앙정보국 중정의 산하기관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발족된 것은 맞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예.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국정원과 독립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이고요. 그럼 국정원 소속의 에이전시는 에이전트 아니다는 말씀이죠? 로는 아니다는 말씀이죠? 예, 저는 에이전트 같은 걸 할 아니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그런 멋진 사람이 못 되고요. 그냥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네. 지금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인가요?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그냥 전략연이라고 해주시면 네. 편하게. 예. 통일인권실 부실장을 맡고 계시고요. 네. 구체적으로 통일인권실은 업무가 어떤 업무죠? 네, 우선 저희 전략위원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희 전략위원은 북한, 그리고 국가 안보, 그리고 통일, 이런 이제 국가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 중에서 저희 통일, 인권연구실은 한반도 통일과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아젠다를 세팅하고 관련 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인데요. 또 양력을 제가 보니까 양력이 잘 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기관원이냐는 얘기를 했던 게 양력이 잘 뜨지가 않는데 보니까 나오는 세이브 노트 코리아, 세이브 NK 네. 그쪽에 또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부대표를 맡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뭐 대충 느낌은 와요. 뭐 하는 데죠? 저희 세이브 NK는 1999년 되게 이름이 긴데 CNKR이라고 저희가 짧게 부르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 보호 운동 본부, 탈북 난민 보호 유엔 청원 운동 본부라는 기관을 저희 아버지께서 만드셨는데요. 예. 그 기관이 이제 전신이 되는 세이브 NK라는 사단 법인 북한 인권 단체를 제가 남편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대표를 맡고 있고 예. 저는 부대표를 맡았습니다. 아, 그래서 부대표시구나. 네. 예. 미래 한국 또 이라는 미디어도 또 부대표를 맡고 계시고 그럼 대표는 네. 남편이시고 네. 부대표를 맡고 계시고 그러시고. 예. 세이브NK와 미래한국이 다 제가 알기에는 그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 김상철 네. 변호사님, 돌아가신 김상철 변호사님이 처음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관계세요? 예, 저희 아버지시고요. 아. 예, 제가 저희 오빠가 있고 제가 유일한 딸인데 예. 저희 오빠는 이제 너무너무 착해서 이런 인권 같은 쪽에 종사하기보다는 그냥 저희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새언니도 마찬가지고 저희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딸이니까 저희 아버지 하는 일을 그냥 도와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면서 저하고 남편하고 같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2008년부터요. 제가 막연하게 생각을 해도 북한 인권 활동이라는 것이 탈북자 구조 활동이라는 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간 활동이고 네. 빚도 안 나는 활동이고 네. 참 어려운 활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빚이 나는 세상에 알려지는 활동을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안 했겠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거니까 제가 그냥 겁도 없이 처음에 덤빈 게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99년 10월에 저희 단체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북한 인권 단체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한국에. 예. 96년에 만들어진 이제 시민 단체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인데 저희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다들 그냥 1, 2년만 운영을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생각했어요. 저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단체 만들었을 때는
탈북민이 그때 꽃제비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타임지의 예, 예. 그 첫 페이지에 꽃제비 아, 얼굴이 예, 예, 그때. 나왔던. 어, 예, 예. 예. 그때 꽃제비들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예. 많을 때 정말 살고 싶어서 탈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중국에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와 같이 활동하시는 기독교 단체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주로 이들을 국제법적 난민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청원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유엔에다가? 네. 예. 그래서 유엔에 제출을 하고요. 그 청원 예. 서명서를. 서명서가 1180만 명만 개가 모였습니다. 그럼 분량이 어떻게 되죠? 한 5톤 정도였어요. 서명지만. 그걸 유엔으로 보냈나요? 그거를 다 보내고 싶었는데 배를 태워 보낼 수도 없어서 예. 당시 한동대 그리고 한세대 대학생들이 다 예. 아르바이트를 해서요. 예. 그 서명지를 다 사진으로 찍어서 디지털화해서 CD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CD가 그때 8장인가 됐었을 거예요. 예. 그 CD로 복사한 거, 그 CD 본을 가지고 유엔 그리고 미국 의회 그리고 유럽 의회에 전달을 했고요. 그게 2002년입니다. 그 이후에 감사하게도 제1호 유엔에서 인정받은 북한 난민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 그랬구만요. 네. 그때 그것까지 하고 저희는 그만두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99년부터 그렇게 서명운동을 하다 보니 북한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탈출을 했는데 한국에 오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탈출을 해야 되는데 돈이나 루트가 없다. 예. 그런 얘기를 모르면 몰라도 저는 이제 기독교인인데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모르면 괜찮지만 알고 있고 그들이 연락을 해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가 외면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 신념으로도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이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게 저희 단체가 지금까지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 아버지 자비로 다 이제 구출 활동을 하셨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하셔도 이 탈북자분들이 한 1,000명 넘게 저희를 통해 오시다 보니 저희 아버지 2008년에 12월에 쓰러지셨는데요. 쓰러지신 날 지갑 안에 이렇게 종이 조가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가계 대출을 가산을 탕진하게 되죠. 네. 그런 사업이. 예, 그런 사업. 은행마다 몇 월 며칠에 이자가 나가는 게 다 적혀 있는데 당시 22억이 넘는 가계 대출이 있었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금 얘기 바꿔볼까요? 예. 저 아버님 제가 병아리 변호사 시절인데요. 네. 한미우호협회란 걸 만드셨어요. 네. 참 대단한 선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스물스물 반미 감정이 나왔고 네. 마치 반미 얘기라면은 패셔너블한 네. 인물처럼 보였고 네. 아주 트렌디한 그렇죠. 네. 먹물들이 다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의무감을 네. 느끼는 그런 네. 시대였는데 이 어른이 한미우호협회를 만들고 행사를 하시고 그게 보도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참 큰 양반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참 범접하기 힘든 인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어떤 느낌이지? 그 가족들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1991년에 한미우호협회를 만드시기 91년, 전 91년, 예. 예. 그 전 과정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왜 하셨는지는 정말 이해가 됐고요. 예. 그리고 혼자 하신 게 아니죠. 주변에 돕는 분들이 정말 예, 많았습니다. 예. 근데 한미우호협회를 이제 창립하시는 과정을 설명을 하려면 저희 아버지께서 그동안 걸어오신 길을 말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저 김 박사님 얘기니까 네. 아버님 얘기는 짧게 해서 네.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럼 짧게 저희 아버지는 50 시절 그리고 그 전에도 민주화 1세대 민주화의 아이콘이셨습니다. 그때 민주화가 건전했어요. 네. 그때는. 예. 완전한 이제 반공 민주화 세대였죠. 예. 그러다가 이제 50이 지나고 60이 들어오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그들의 세력은 더 이제 폭력적으로 오염이 됐죠. 예. 예. 그리고 반공 그리고 반북 그러한 그 센티멘트가 거의 없어졌어요. 예. 그냥 친북 세력이 더 득세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옛날의 동료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1989년에 노태우 대통령 때 21세기 위원회라는 데 저희가 네. 합류 저희 아버지께서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수라기보다는 그냥 건전한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 세력의 이제 건전한 모임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가 21세기 위원회 안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용어가 혼란스러워졌죠. 네. 진보 보수가 혼란스러워졌는데 진정한 네.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시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자유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미래한국도 그 보수 우파 속된 말로 보수 꼴통? 꼴통이라고 아주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보수 우파 아니면은 뭐 극우 이런 단어 안에는 인권이 이렇게 없습니다. 예, 좀 과장돼서 말하면 인권이 없어요. 인권보다는 발전 위주 그리고 강한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게 이제 우파라면 저와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가족이 지금까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게 네. 진정한 보수의 힘이고 그렇죠. 그것이 개인주의고 예, 네. 그것이 민주주의고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김상철 변호사는 그 노선을 이탈을 하지 않으셨죠. 예. 처음부터 일관되게 네. 그 길을 가셨던 선배.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북한이 핵개발 막기 위해서 유엔 제재도 하고 네. 미국도 뭐 정권마다 얘기하고 물론 뭐 민주당 공화당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보유국가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 외부에서 계속 압력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지갈 길 가서 네. 지네 할 것도 해버렸어요. 네. 왜 그게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죠? 한마디로 답을 드리면 이제 정보의 부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 전공이 핵비확산이고 예, 예. 핵비확산에 대한 계량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핵에 대한 어떤 전략, 외부의 압력 그런 게 지금까지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핵을 그만둬라, 뭐 비핵화를 해라, 이렇게 외부에서 압력만 넣는 게 과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그 압력이 실제 주민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정보의 그 부재에 대해서 좀 부연을 드리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아예, 인터넷 액세스가 아예 제한이 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라는 데 예.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인터넷 자유 혹은 정보 예. 자유화에 대한 인덱스를 해마다 예. 예. 개발을 하고 발표를 하죠. 예. 거기 보면 인터넷 사용이 가장 억압이 되는 나라로 중국 같은 나라를 들어요. 예. 여러 가지 몇 가지 나라 중에 중국이 들어가는데 북한은 이 리스트에 아예 없습니다. 아예. 예.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예 자료가 없으니까 리스트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예. 말씀이죠. 북한 안에서 인터넷이 사용을 되고 있는데 그 사용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예. 북한의 노동당 그리고 북한 안에 있는 학교들, 대학교들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북한은 대학교에서 뭐 학사, 석사, 학위를 줄 때 무슨 무슨 대학교의 학장, 원장, 뭐 대학원의 원장 이런 사람 명의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학위예요. 이 말은 북한에 있는 대학교, 대학원들은 북한에 소속된 기관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그리고 당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이거는 그냥 공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해킹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방법을 인터넷에서 알게 됐다는 것도 이제 얼마 전에 정보기관에서 이제 릴리즈가 됐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는 북한 정권과 거기에 정권이 소속된 노동당에 있는 사람들 뿐이고 일반 주민은 전혀 인터넷 액세스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접근하는 인원이 대충 얼마라는 것도 나와 있다면서요? 예, 한 5년 전 기준으로 예. 페이스북 가입자가 이제 그 내셔널리티가 북한으로 되어 있는 게 한 2만 명이라고 페북에 2만 명이 가입돼 네. 있고 예. 현재는 이제 한 그게 5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히 안 되죠. 어쨌든 그 2만 명이 네. 북한 주민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네.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인터넷은 지금까지 없는 없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네. 주민을 위한 인터넷은 다 막아놓고 내부에서는 또 해킹 요원들은 또 개발하고 예. 훈련시키고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 해킹 짓거리는 하고 있고 예. 참 갈라파고스네요. 북한은 네. 예, 정부의 갈라파고스에 살고 있고 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 자서전 내용을 보면 대북 전단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이, 북한에서 그걸 폭파한 것이 대북전단에 대한 분노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꽤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네. 그 얘기는 대북전단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효과가 실제로 뭐랄까 효과 양과 질 어떻게 네. 얘기하면 될까요? 우선 양에 대해서는 이제 거리 범위를 얘기할 예, 수 예. 있고요. 범위는 물론 국경 지역 그리고 예. 혹은 이제 전단이라고 명시했지만 바다로 보내는 쌀 페트병도 있어요. 예, 예. 이런 경우는 이제 해상을 통해서 예. 이제 그 해안 지역 예. 뭐 여러 가지 그 제한되지만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제한된 범위지만 범위는 점점 확장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전단 날리는 방법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요즘에는 잠깐 하다가 비용 때문에 좀 중단하기도 했지만 그 무인기도 날립니다. 아. 무인기 안에 여러 가지 넣어서 그걸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예. 여러 가지 전단을 그러니까 전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북한 정보 유입 방법들이 예, 예. 비네트워크적인 방법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예.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내용도 탈북자분들이 직접 내용을 선별하기 때문에 아. 어떤 게 이들한테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하.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하, 그래서 정말 아픈 부분이 있겠구만 저쪽 친구들한테는. 예. 예. 근데 어쨌든 또 정부에서는 당시 정부 지난 정부에서는 네. 그 행위를 범법화 네. 위법으로 만들었죠. 탈북전단 네. 금지 조항을 법에 집어넣어서 네. 아마 형사처벌까지 했었죠. 아마 네. 그랬다가 또 그걸로 헌변이 다시 활동을 하셔서 네. 위헌 헌법 소원을 신청했고요. 네. 위헌 헌법 소원 신청했고 근데 헌법재판소 그걸 결정하는데 2년 9개월인가 걸렸어요. 네, 그거 간단한 사안이잖아요. 네. 딱 보면 누구나 봐도 그건, 그건 네. 위헌인데 네. 결정하면 4월이면 결정하면 될 것 네. 같은데 그걸 2년 9개월이 걸려서 위헌 판단을 다행히 했고 네. 그 과정에서 또 두 분이 헌법재판관 두 분이 위헌이 아니라는 또 발랄한 말씀을 하셨고 네. 뭐 이런 참 네. 겪지 않아야 되는 논란을 쭉 겪어왔습니다. 네. 그게 우리 그렇습니다. 사회의 한계인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확실히 효과는 있는데 그 바람이 제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냥 북한 주민들만 대상으로 주민들이 어떤 내용을 좋아하고 어떤 정보를 어디로 넣어야 될지만 좀 관심을 갖고 그 이외에는 관심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에 몇 월 며칠에 전단을 뿌릴 거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면 그게 과연 도움이 될지 저는 솔직히 국내 모르겠습니다. 언론용의 활동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운동의 순수성에 도움이 되지 않냐고 예. 이런 말씀 같이 들립니다. 아, 그리고 또 전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 제가 대북활동 하시는 분, 대북인권활동 하시는 분한테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하고 국내에 있는 가족하고 전화 연결을 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게 어떤 범주에서 가능한 거죠? 아주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가능한 방법은 이제 중국에서 중국에 등록된 핸드폰을 가지고 외부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아, 북한 핸드폰이 아니고 네. 중국에서 가입을 하고 네. 그걸 북한으로 반입을 해서 예.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핸드폰이 뭐 어디 평양에까지 내려가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중국 국경 지역 위성국이 있어야 될 테니까 예. 예. 위성국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이제 활용이 가능해요. 심지어 영상 통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 무슨 뭐 영상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니까 예. 사용해야 되니까 예, 많지는 예. 않고 주로 돈을 받으면 돈 받았다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리고 뭐 인적 사항 보내고 예.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이제 탈북자분들의 가족이랑 연결을 하고 필요하다면 이분들을 이제 탈출시키는데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북한에도 북한 발 사진을 보면 평양 시민들이 네. 이제 그 손전화 핸드폰을 많이 쓰고 있다. 네. 그게 사진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 핸드폰하고 네. 우리가 서울에 쓰고 있는 스마트폰하고는 네. 기능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북한에서 내년 말까지 4G를 상용화하겠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반 시설을 80% 이상 완료하겠다고요. 완료하겠다. 예. 그 말은
적어도 4G는 가능할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북한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평양에서 활용되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기기는 이제 4G가 많습니다. 근데 예. 하나에 뭐 1000불이 넘고요. 어. 그러니까 평양 이외의 지역에 사는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검색이 안 된다면 네. 그쪽에서 용도가 전화하는 거 말고 문자하고 뭐 아. 내부 내부적으로 어떻게 내부적으로 쓸수 있는 기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지, 내부에서 활용하는 그 네트워크 시설은 되는데요. 아, 인트라넷이라고 합니다. 인트라넷은 예, 인트라넷은 예. 되고 있다는 예. 말씀이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뭐, 광명망? 뭐, 이런 예. 그 내부망이 있어요. 내부망은 게임도 많이 하고요. 심지어 그 스마트폰으로 그 결제 시스템도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 하기야 중국하고 좀 닮은 사회니까 좀 예. 그렇겠구만요. 그리고 북한은 그 정말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그 정보 산업이 아주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북한의 뭐 굶어 죽고 하는 그 사회하고 평양에서 정권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정보 산업, 이거하고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평양 시민하고 평양 밖에 시민이 나온 이 벌써 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경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식 경제, 비공식 경제가 다르고 군수 경제가 달라요. 계획 경제잖아요. 정보통신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왔습니다.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대한 지금까지 뭐 해킹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이 개발되었던 그 지표라고 아, 그렇죠. 봐야 해킹 기술이 됩니다. 그냥 뻥 튀어오르는 건 아니죠. 예. 기반 기술이 있으니까 예, 가능한 그렇죠. 것이죠. 예.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피해가 있고 굶어 죽고 했는데 한편은 장마당이라는 게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장마당이 실제로 그 경제 관념이랄까, 경제 질서랄까, 뭐 많이 변화시켰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또 제가 또 하나 들은 얘기는 북한하고 사이에 북한 방송물 같은 걸 우리가 TV에서 쓸때 저작권료를 보내주는데 지금은 대북 제재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만 저작권료 보내줄 때 처음에 우리끼리 했던 얘기가 저게 북한의 예술가들한테 배분이 될까? 지네가 다 먹겠지. 그랬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장마당 이후에 만만치 않을 걸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져서 그거 정부가 다 먹으려면 정권이 다 먹으려 그러면 난리 날걸또 이런 얘기도 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질문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그,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저작권, 저작료, 그런 비용이 이제 북한 내부에서 실제로 배분이 될까 문제는 정말 그 말씀 정확한 정보고요. 그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북한에 있는 예술가들. 예술가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마당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거는, 신이 준 효과, 예,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장마당 얘기가 너무 오래 나왔잖아요. 지금 한 먼저 25년. 오래됐죠. 예. 고난의 행군 이후로 생긴 게 장마당이고, 실제로 그 북한의 그때 태어난 탈북민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한국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 탈북자한테 그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그 무슨 고리적 얘기를 하고 하여간에 장마당으로 인해서 북한의 자본주의가 뿌리를 박은 거는 그 엄연한 맞다. 사실입니다. 이게 뭐 1세대도 아니고 뭐 2세대, 3세대에 걸쳐서 지금 영향이 있고요. 정말 좋은데 이게 그 아무래도 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그 민주주의나 이런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없죠. 가치관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돈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절에도 그 당시에 거기서 태어났는데 아무 교육을 안 받았는데 물건 값만 그 물건이 사고 파는 것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에 살다 보면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천민자본주의가 쑥 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이 자본주의의 가치관, 그리고 뭐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건 여긴 없잖아요. 그런 제대로 된, 그리고 깊은 의미에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들이 이해하는 데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탈북자분들 뿐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통일 전략을 세울 때도 제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될 거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네트워크,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저희 중파 라디오를 예를 들자면 저희는 그냥 대놓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주체 사상의 어떤 면이 거짓이고 왜 주체 사상이 잘못됐으며 아버님이 지금 활동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저희 아버지 하셨던 거를 존경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할 수 있고